자, 이제 수익 환원법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이제 난이도가 약간 더 높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수익 환원법이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이제 패스하고요.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들어보시고 어렵다 하면은 거기서 여러분은 멈추고요. 너는 계속 짓거려라 하면 돼요. 그러다가 아는 거 나오면 좀 듣고 또 어려우면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인은 계속 집중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거 나오면 그때만 잠깐 멈췄다가 저거는 알아듣겠다 이런 것만 위주로 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6번의 수익환원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여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맞죠? 수익 환원법은 수익 가격을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율, 환원이율, 환원율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치를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로 갈 때 이론적으로 부동산 가치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다. 앞에 몇 번 나왔고요.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했었죠. 자,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이 다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자본 환원율, 자본 수익률, 자본 회수율. 자, 이 환원율은 정확한 수익률이요, 어림 자본 수익률이요? 어림 자본 수익률이요. 정확한 수익률은 요놈이요. 그죠? 이게 이제 회수율이고. 왜 회수율을 고려할까요? 회수율을 왜 고려할까? 왜 회수할까요? 원금을 왜 회수할까요? 내 투입한 원금이 나중에 이 투자 기간이 종료됐을 당시에 내 투자 원금에 비해서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감가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 원금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투자 원금 하락한 부분만큼을 매년 매년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것 때문에요. 아니요? 근데 은행에 예금하면은 원금은 그대로 주죠. 그러니까 이자만 받는 그 이자가 다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손에 잡는 돈은 요 놈이거든요. 손에 잡는 돈은 요 놈인데 요게 다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집을 차렸는데 5천만 원은 보증금, 5천만 원 권리금 해서 총 1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자본 수익률이 10%라고 할게요. 그냥 편의상 요즘하고는 안 맞지만 그럼 1억을 투자해서 10%의 수익률이라면 1년에 1천만 원은 벌어야 되겠죠. 이것저것 떼고. 근데 만약에 요 치킨집을 5년간 운영하다가 5년 후에 나올 생각인데 5년 후에는 권리금은 한 푼도 못 받고 보증금만 받고 나올 상황이라면 내가 매년 손에 잡는 돈은 1천만 원만 해서 되겠어요? 5년간 내 권리금 5천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매년 매년 똑같이 같은 금액 회수한다면은 1천만 원씩은 회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손에 얼마는 잡아야 돼요? 2천은 잡아야죠. 그 2천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순영업소득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1천만 원은 수익이겠지만 나머지 1천만 원은 회수하는 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에 해당하는 돈이고 이게 회수에 해당하는 돈이요. 우리 순영업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빼요 안 빼요? 안 빼잖아요. 이게 일종의 그 감가상각비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원금 회수하는 거라고. 됐나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걸 내가 얼마를 투자했어요? 치킨집에 1억을 투자했잖아요. 1억에 대해서 손에 잡는 돈 2천만 원, 이게 20%죠. 그게 바로 환원율이요. 그러니까 이 20%가 다 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버는 거는 몇 프로만 버는 거예요? 10%만 버는 거고 나머지 10%는 회수하는 거죠. 맞나요? 자, 지금 회수율이 플러스 10%죠. 회수율 플러스 10%.
이 회수율이 플러스 10%인 이유는 내가 투자한 그 금액이 점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정해보세요. 1억에 매입했던 거를 5년 뒤에 5천만 원 받고 파는 거예요.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 감가요, 감가. 감가에 해당하는 만큼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살 때보다 나중에 팔 때 제 매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지는 만큼 나는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내가 버는 손에 잡는 돈 안에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에다가 얹어서 더 손에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회수율이 어떻다고요? 회수율이 0보다 크게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요, 5년 뒤에 권리금을 5천만 원 그대로 받고 팔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년 2천만 원을 손에 잡는다면 그때는 2천만 원이 다 수익이죠. 그때는 다 2천만 원 수익이고 이거는 회수가 제로예요. 제로. 샀던 만큼 받아서 팔 수 있으니까 이 감가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살 때 금액과 팔 때 금액 같으면은 감가가 없기 때문에 회수는 제로예요. 제로. 그때는 손에 잡는 게 다 뭐예요? 손에 잡는 게 다 버는 거예요. 맞나요? 이거는 어떤 경우예요? 살 때와 팔 때 가격이 같을 때는 회수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내가 장사를 잘해서 5년 뒤에 권리금을 1억으로 불려버리면 보증금 포함해서 1억 5천 받을 수 있죠. 맞나요? 1억 5천 받으면 그럴 때에는 내가 매년 손에 잡는 2천만 원이 있다면 내가 버는 게 이것만 버는 게 아니에요. 권리금 5천 더 벌 거 고려해서 매년 1천만 원씩은 더 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버는 건 얼마예요? 3천이죠. 실제로 그때는 버는 게 3천이에요. 손에 잡는 건 얼마인데? 2천인데 이게 등식 세우려면은 마이너스 1천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회수가 돼요. 이 마이너스 회수가 된다는 건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이게 이 원래 투자된 금액이 오히려 증가가 되는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맞나요? 이해됐죠? 그래서 살 때보다도 팔 때가 더 높아지면은 회수율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회수율이 마이너스 된다는 건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됐나요? 이해됐죠? 까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하나만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왜 회수율을 고려하느냐? 감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대로 되는 거, 반대로. 감가가 되면은 회수율이 0보다 크고요. 증가가 되면 회수율이 0보다 작고, 이렇게 반대로. 됐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환원율에는 개별 환원율과 종합 환원율이 있다. 개별 환원율은 토지는 토지대로,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이렇게 나누는 것을 개별 환원율이라고 해요. 종합 환원율은 전부 다가 결합되어 있는 걸 말해요. 토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토지 환원율은 보세요. 모든 환원율은 항상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와 건물로 나누는 것은 물리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나눌 때는 원칙적으로, 자, 원칙적으로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인데 토지는 달아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죠. 물리적으로. 근데 건물은 달아 없어지죠. 그러니까 토지는 천년 만년 돼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회수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회수율이 제로예요, 이게. 근데 건물은 고려해야 되죠. 맞나요? 그래서 토지 환원율은 뭐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토지 환원율은 수익률과 같은 거예요. 자, 뒤에 회수율이 0이 되게 하는 성질은 토지의 무슨 성질 때문에? 토지의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5번의 토지의 경우 자본 회수율이 0이 되게 하는 것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이 그 근거가 돼야 돼요. 그렇죠? 다음에 여기 종합환원율은 토지와 건물을 결합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거. 물리적 투자 결합법 있죠. 토토건건 기억나세요? 그 토토건건. 토지 가격 비율. 토지 가격 비율 곱하기 뭐 하고요?
토지 환원율 하고요. 또 더하기 건물 가격 비율 곱하기 건물 환원율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종합 환원율이에요. 예, 각각은 개별 환원율, 종합 환원율은 결합한 거. 됐죠? 자, 36번 정도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번과 38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예, 난이도가 높아서 예, 이 정도로만 용어를 예, 기억하십시오. 그 수익환원법에 수익환원법은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정한 율로 환원 또는 할인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순수익은 환원한다 그러고요. 미래 현금 흐름은 할인한다 그래요. 예, 이 순수익은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 순수익만 계산해서 남은 기간 동안은 똑같다고 가정을 해버리는 방식이에요. 첫 뜻금만 계산해서. 그럴 때는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해서 이렇게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직접 하는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는 법을 주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얘는 한 문제만 출제됐어요. 한 번만 출제됐어요. 한 번, 딱 한 번.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어떤 방식인가 하면은 예, 미래 현금 흐름은 매년의 흐름을 다 계산해야 돼요. 1년치만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매년치를 다 예상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다 하나하나 다 뭐 해야 돼요? 할인해야 돼요. 할인해서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할인율이 필요해요. 할인율이 필요해요. 근데 아까 할인율하고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이쪽으로 갈 때는 할인율이지만 이쪽으로 올 때는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할인율과 환원율 같은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같아요.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효율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뭐하고 같다고요? 이게 할인율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같아요. 다른 놈이라고. 얘는 정확한 수익률이고 얘는 어림잡은 수익률이에요. 어림잡은 수익률. 회수율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 미래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것은 우리 할인현금, 이걸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거를 직접 하는 법이라고 하죠. 이쪽을. 이쪽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서도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투자분석기법에도 나왔죠.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예, 그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 나왔는데 가유 순전후 이렇게 해서 화폐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건 이걸 원칙적으로 해요. 근데 예, 이제 감정평가에서는 세전 현금 수지를 할인하면은 세전 모형이라고 그러고요. 세후 현금 수지를 할인하면은 세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모두 다 지분 투자자한테 떨어지는 몫이죠. 여기까지가 총 투자가 번 거고 요 놈들은 지분 투자가 번 거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빼는 여기에 뭐를 빼요? 부채 서비스 빼죠. 요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은행한테 가는 거죠. 요거를 요것도 할인해야 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왜냐면 요것만 할인, 요것 또는 요걸 할인해요. 요걸 할인하거나 또는 요거를 할인하는데 요거는 지분 투자자한테 떨어진 목밖에 없어요. 부동산 번 게 다가 아니에요. 부동산이 번 거는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벌어서 은행한테 준 거고 부동산이 벌어서 지분 투자자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할인하면은 저당 가치라고 그러고요. 요거를 할인하면은 지분 가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그래야만 부동산이 번 전체 가치가 나와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요. 각각을 다 할인해서.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냥 대략 값만 잡으면 돼. 아, 매년 매년 돈을 다 어떻게 한다. 그냥 일일이 할인한다. 예, 근데 이거를 내 돈 남의 돈으로 나누어서 할인한다. 내 돈한테 떨어지는 몫하고 남의 돈한테 떨어지는 몫을 각각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한다. 더 이상 할 필요 없다고요. 더 이상 여러분들 괴롭힐 마음도 없습니다.
내장 괴롭힐 마음도 없고, 그래 봐야 뭐 저도 상처받고 여러분도 상처받으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맡겨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대신 38번 4번 지문 이거는 아예 삭제를 하시고요. 삭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39번을 보십시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또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자, 39번에 근데 이제 앞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자꾸 나와요. 1번 지문 앞에 나왔죠. 그다음에 2번 지문도 나왔죠. 3번 지문도 나왔어요. 제 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크죠. 좋죠. 좋죠. 이러면은 회수율이 0보다 작은 거죠. 맞나요? 다음에 수익 환원법의 3요소인 순수익, 환원율, 환원 방법 중 환원 방법은 실제로는 자본 회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자, 우리 그 수익 환원법에서 요게 이제 두 개 3요소를 순수익, 환원율, 환원 방법 이렇게 세 요소라 그래요. 세 요소. 근데 실제로는 환원 방법이 자본 회수 방법이라 그래요. 회수 방법.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회수된 자금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회수 방법이라 그래요. 조금 전에 치킨집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치킨집 하면은 5년 뒤에 만약에 권리금이 다 사라진다 그러면은 매년 손에 잡는 돈 2천만 원 중에는 1천만 원만 버는 거고 나머지 1천만 원은 회수하는 금액이라 그랬죠. 이 회수한 돈을 그냥 금고송에만 넣어 놓는 방법이 있고요. 매년 1천만 원씩 금고송에 넣어 놔도 5년 뒤면 얼마가 돼요? 5천만 원 되죠. 그러면 이제 5년 뒤에 매각하면 처분하면은 보증금 찾아서 다시 원금 1억 되죠. 그래서 이제 원본 가치가 유지가 돼요. 근데 그렇게 자본 회수 방법이요. 회수 방법. 또는 그 환원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여기서 그렇게 금고 속에 넣어 놓는 방법을 직선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회수된 돈을 재투자를 해야 하네요. 재투자를 안 해요. 근데 상환기금법이나 다른 방법은 재투자를 해요. 연금법에서 얘는 안전한 곳에 재투자해요. 얘는 동종업종에 재투자해요.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광산에 적용하고요. 이거는 어장에 적용, 어장. 여러분들 광산에 가보셨나요? 가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광산, 저는 갱도도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그냥 굴 말고 갱도가요. 정말 무서워요. 시커멓잖아요. 시커먼데 이 레일이 깔려 있는데 레일이 이렇게 평평한 레일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깊게 이렇게 경사진 레일로 깔려 내려가요. 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엄청 무섭겠죠. 시커먼데. 근데 그 광산이라는 데가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때가 거의 폐광 직전이었어요. 한 2, 3년 지나면 이제 폐광 할 단계에 있는 상태였어요. 자, 그 광산 시설들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레일도 깔려 있고 굴이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설치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한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교체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뭐 5년 주기로 교체, 어떤 거는 10년 주기로 교체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 모레면은 폐광할 그런 곳이라면 뭐 한 20년 정도 이제 돼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될 쯤에 있는 거를 2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걸로 새 거로 교체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제 2년 뒤, 한 2, 3년 뒤면 폐광할 건데 그게 교체할 때 됐다 해도 그냥 임시 방편으로만 사고 쳤어요. 임시 방편으로만 어떻게 처리하고 그냥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회수된 돈을 광산에 다시 투입을 안 해요. 최소한으로만 유지하는 것만 사지 그 돈을 다른 데로 보내는 거지. 그 다른 데가 어디냐? 안전한 데에 적금 붙듯이 좀 예금하듯이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얘는 어장은 보세요. 어장은 예를 들어 뭐 바다에 가두리 양식장이 있어요. 그럼 가두리 양식장 시설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원래 10억 들여서 시설물을 했어요. 그럼 뭐 태풍 불어가지고 일부 파손되고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유실되기도 하고 이러면은 그걸 계속 수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한 몇 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의장은 계속 그게 회수된 돈을 투입하고 또 회수된 투입하면 계속 그 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의장을 운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재생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회수된 돈을 딴 데 넣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에다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지금 얘는 안전한 곳에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지금 광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보다는 이자율이 낮은 곳에 이제 적금 붙는 거예요. 재투자하는 돈은 지금 발생 원래 투자했던 그 돈의 수익률은 예, 따로 있고 예, 회수되는 돈의 수익률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원래 투자한 돈의 수익률과 그렇게 해서 회수된 자금이 다시 투자돼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수익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종의 이율이 적용되고 여기는 2종의 이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전한 곳의 이자율과 여기는 동종업종의 수익률 어떤 게 수익률이 더 높아요? 여기가 수익률이 더 높죠. 이게 안전한 곳은 수익률이 낮단 말이에요. 안전한 데는. 그죠? 예, 그래서 똑같은 순영업 소득이라 해도 이렇게 평가하냐 이렇게 평가하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누가 제일 크고요? 연금법이 제일 크고요. 다음은 상환기금법이고 다음은 직선법이. 얘는 예,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됐나요? 됐죠? 이 정도보다 더 이 정도를 수업을 들었는데 모르는 얘기가 나오면은 패스하고요. 예,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풀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더 설명하면 이제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48번, 49번을 보세요. 이게 48번, 49번에 이게 자본 회수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 48번, 49번 중에 49번을 보겠습니다. 연금법과 상환기금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양자는 건물의 내용연수 만료시까지의 가격을 구하고 내용연수 만료시의 잔존가격을 감안하여 수익가격을 구한다. 자, 요거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넘어가셔도 돼요. 2번을 보시면 연금법은 내용연수 만료 후에도 재투자를 하여 수익성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임대용 부동산, 슈퍼마켓, 업권 등에 적용되며 업권이 대표적이에요. 업권은 계속 그 자리에서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임대용 부동산이나 슈퍼마켓은 회수된 자금이 있는 대로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지금 임대용 부동산은 낡아서 못한다 할지라도 회수된 자본으로 다른 임대용 부동산에 가면 된다. 또 슈퍼마켓도 그 건물 철거할 때 다른 슈퍼마켓으로 옮겨서 계속 그 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상환기금법은 수익성 또는 사업성이 제한되어 있는 광산이나 광업권 등에 적용되고요. 2번 맞고요. 다음에 3번의 축적이율은 안전율과 같아요. 축적이율은 안전율이 안전율. 안전율이라고 해두시면 돼요. 그 안전율은 저기 상환기금법에서 안전한 곳에 재투자할 때 수익률을 안전율이라고 해요. 축적이율 또는 안전율은 일반적으로 하는 이율보다 낮기 때문에 상환기금법의 평가액이 연금법으로 평가한 것보다 낮은 것이 보통입니다. 됐죠? 그다음에 상환기금법과 연금법 모두 적용되는 이율이 2종의 이율이다. 이거 틀렸죠? 연금법은 1종의 이율이고요. 그다음에 양자는 모두 매년 감가액이 매년 회수액이죠. 회수액이 일정한 이자를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방식이다. 그죠? 이 수익을 발생시키잖아요. 다만 이제 높은 수익을 발생시키느냐 낮은 수익을 발생시키느냐 그 차이가 있고요. 동종 업종에 재투자하느냐 안전한 곳에 재투자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사실요. 그 어장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상받을 때 금액이 굉장히 셉니다. 이게 평가액이 연금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설치하면은 온 배수가 나오면은 그 어장을 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저기 연금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연금법은 이제 보상액이 그만큼 많아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셔서 39번의 4번 지문 오른편이고요. 다음에 39번의 5번 지문.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써야 되는 내용입니다. 시조 12, 시조 12.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서 시조 12에서. 이제 환원율 산정 방법이죠. 산정 방법. 시조 12. 조성법,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 그 다음에 엘루드법, 부채감당법, 시조투엘부, 또는 시요투엘부. 자, 이 중에서 이제 엘루드법이에요. 엘루드라는 사람은 1950년대 미국의 투자자들을 관찰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1950년대 미국,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그 해방 후, 그러니까 2차 대전 후, 2차 대전 후, 유럽은 완전히 폐허죠. 유럽은 완전히 폐허잖아요. 영국도 엄청난 공습 받았거든요. 영국이 그 독일의 비행기에 공습 많이 받았어요. 시설들이 엄청 파괴됐겠죠. 유럽은 완전히 잿더미고요. 그리고 아시아도 만만치가 않죠. 중국이나 필리핀, 말레이반도, 괌 이런 데 막 수두룩하죠. 이런 데가 전부 폐허가 됐는데 그걸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복구를 하려면 복구할 물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자가 어디서 생산돼요? 미국에서. 미국은 산업시설이 전혀 파괴 안 됐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 산업시설이 남아있는 곳이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자, 그럼 어떻겠습니까? 일본이고 영국이고 중국이고 이 유럽이고 이 복구하는 물자 생산을 어디서 해요? 미국이에요. 그게 1945년 이후 50년대 엄청나겠죠. 그 미국의 1950년대 요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융성한 시기를 그 장소를 그렇게 특정할 수가 있어요. 그보다 더 번성한 시기는 없었다고 보면 돼요. 인류 역사상 그만큼 번성했던 그게 미국의 확고한 세계 경찰 국가가 되는 1위 국가가 되도록 하는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2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소득도 엄청 늘어나죠. 이 부동산 가격도 막 상승하죠. 이 엄청난 시기였다고 보면 돼요. 그때 당시 미국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본 거예요. 그전에는 부동산을 보더라도요, 물리적인 관점에서, 물리적인 투자결합법에서 하는 요를 토토근근했죠. 토지를 사더라도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이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는 이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엘루드가 봤더니만 그 당시에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갖고 가는 사람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적당한 기간까지만 보유하고 처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보유기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보유기간. 그래서 이게 건물이 한 30, 40년 가잖아요. 그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30년 정도는 기본으로 가요. 근데 한 길어야 10년이에요. 길어야 10년. 그 10년 이내에 갖고 있다고 처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가져가는 관점에서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거의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이 당시에 투자자들이 보니까 남의 돈을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많더라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해서 환원율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본 거예요.
이 환원율이 무엇에서 결정되느냐. 자, 일단 타인 자본을 사용하게 되면은 가유 순전후에서 순영업 소득만 내 주머니에 남는 게 아니에요. 순영업 소득이 내 주머니에 남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뭐를 갚아야 돼요? 원리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원리금을 갚아야 되니까 내 주머니에 남는 거는 세전 현금 수지가 나와요. 세전 현금 수지를 주목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요 세전 현금 수지 계산할 때 원금 이자를 같이 빼잖아요. 근데 그 원금 갚은 만큼은 내가 나중에 빚을 덜 갚아도 되죠. 그러니까 원금 갚은 게 많아서 얘가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작다라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원금 갚은 것이 얼마가 되는지도 봐야 되죠. 그 원금 갚은 것을 지분 형성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분 내 것이 된 것 이 뜻이에요. 내 것이 된 것. 그러니까 처음에 대출받을 때 60%를 대출받았는데 내 거는 40%, 남의 거는 60%죠. 근데 원금 갚은 것이 만약에 10%에 해당하는 만큼을 갚았다면 이제 내 것이 50% 됐잖아요. 지분이 10%도 형성됐죠. 그게 원금 갚은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원금 갚은 거를 지분 형성분이라 그래요. 요 크기에다가 자 이게 짧은 기간 동안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가치 올라간 것도 내 거죠. 예, 그것 모두 다 고려하면서요. 물론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치 변화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 세 가지가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본 사람이 엘루드라는 사람이에요. 우선 주로 이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본 거예요. 지분 투자 입장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 중 엘루드법은 매 기간의 세후 현금 수지, 요 세후 현금 수지가 아니라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 그래서 틀렸고요. 보유 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분, 기간 말 가치 변화분을 고려하여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이제 40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1번은 순수익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 순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요 문제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 순수익 환원율 하는 방법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순수익에 대한 내용은 거의 뭐 공부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요거 딱 한 문제로 하면 돼요. 다만 이 순수익은 앞으로 예상되는 몇 년치만 계산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만 계산해서 남은 기간 동안은 똑같다고 가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1년치 계산한 금액에 어쩌다가 발생하는 수익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어쩌다 발생하는 수익이 들어가면은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속 어쩌다 발생하는 것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41번에 1, 3, 5 이것은 외우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41번의 1번 지문은 순수익은 일반적 이용으로 산출되는 것이라 해야 되고 계속적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해야 되고 또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라 해야 되죠. 예? 이유가 어쩌다 발생하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4번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4번도 보시면 순수익이란 부동산이 산출하는 총수익에서 영업외 손익, 특별 손익을 제외하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어쩌다 발생하는 것은 제외하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됐죠? 눈 뜨고요. 2번. 2번에 순수익은 발생시킬 능력을 나타내는 미래의 순수익이 아니고 실제 발생된 순수익이다. 요거 틀렸어요. 이게 수익환원법은 가장 이론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론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앞으로 발생할 수익의 크기를 보고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정의에 가장 맞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실제 발생된 순수익이다 이러면 안 되죠. 장래 발생할 순수익을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고요. 장래 발생할 수익이 도대체 얼마나 될지 어떻게 예측하기 쉽냐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수익환원법은 이론적으로도 어렵지만 실제 이 예측하기도 실제로 어려워요. 다음에 42번은 잔여법 이런 거는 좀 깊게 들어가니까 옵션입니다. 옵션.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로 이것도 재미있다 이러면은 보시고요. 안 그러면은 패스하시고요. 다음에 43번은 그거는 이제 4번 지문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앞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4번 지문에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 의하여 환원율을 산정할 때 자본 횟수가 고려된다. 물리적 투자 결합법 여기 있죠. 토토근건. 그죠? 자, 여기 토지 환원율이라고 그랬죠.
요거 건물 환원율이라고 그랬죠. 토지 환원율은 수익률이라고 했대요. 그랬어요. 토지 환원율은 수익률과 같다 그랬어요. 얘는 회수율을 고려 안 해도 되니까. 근데 건물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들어갔죠? 예, 여기 고려가 된다고요. 이렇게. 건물 환원율에서 회수가 고려된다고요. 다 고려가 돼요. 사실은. 환원율은 모든 환원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환원율은 이렇죠. 물리적 투자 결합법뿐만이 아니라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든 아니면은 부저저든 엘루드법이든 조성법이든 시장 추출법이든 모두 다 뭐가 고려된다고요? 회수율이 고려돼요. 모두 다. 안 그러면 그건 환원율이 아니에요. 환원율은 다 고려돼요. 그래서 앞에서 오늘 문제 풀면서 뭐 했어요? 지지저저 했죠. 금융적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의 환원율 지지저저 했잖아요. 이때도 제가 여기 지분 배당률 저당 상수할 때도 아까 저당 지분 환원율 저당 환원율 할 때 저당 상수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수익률만 들어가면 안 되고 회수율 들어가야 되니까 원금이자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분 수익률이 아니라 지분 배당률이라고 한 이유도 수익률만 들어가면 안 되고 수익률 회수율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배당률 D&M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다 항상 모든 환원율은 다 회수율이 고려돼야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44번, 45번, 46번이 바로 이 시조 12의 전형적인 문제예요. 시조 12. 자 그 중에서 45번을 대표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환원율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시장추출법 나오죠. 시장추출법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매매 사례를 분석하여 자본 환원율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자, 이 시장추출법의 키워드가 바로 매매 사례로부터요.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해요. 뭐를 추출하는 거예요? 환원율을 추출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내관분심 지나갔죠. 감가수정 방법에도 내관분시 할 때 시장추출법이 있어요. 그것도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하는 거예요. 시장추출이라는 말은 시장은 수요공급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 시장 수요공급에 의해서 거래된 매매 사례. 그러면 내관분심에서 시장추출은 감가수정액을 추출하는 거고 여기에서 시장 추출은 환원율을 추출하는 거고 매매 사례로부터.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2번은 조성법은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위험 할증률을 가산하여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자 이게 중요도는 이제 5개 중에 얘가 제일 중요도는 좀 낮은 편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조성법에서는 환원율을 순수 이율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을 해요. 근데 이 위험률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요소. 위험률, 이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게 비유동성. 부동산이 굉장히 비유동적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험성도 있죠. 부동산이 관리하기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어려운 편이고요. 자금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조금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다 볼 필요도 없어. 하나만 봐도요. 하나만 봐도 문제가 나타나요. 비유동성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비유동적인 자산이에요. 부동산이. 그러면 아파트, 상가, 공장, 토지. 자, 이 부동산들이 얼마나 비유동적일까요? 각각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한 사람이 이 물건마다 판단할 때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평가사가 달라져 버리면 어떡해요? 평가사가 달라지면 그 달라질 수 있죠. 사람마다 이 판단이 달라져요. 여기에다가 이게 일종의 무협률인데 이 무협률에다가 뭐 위협률을 1% 더한다, 2% 더한다, 뭐 뺀다 해야 되거든.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를 도대체. 굉장히 주관적이죠. 이 주관 개입이 굉장히 많아 이게. 예,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얘가 가장 큰 특징이. 그래서 좀 중요도는 낮은데 정답 지문으로 된 거예요. 근데 뜻은 물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얘네들 뜻은. 그래서 주관 개입이
많습니다. 다음에 3번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의 저당 상수와 지분 투자자의 지분 배당률을 가중 평균하여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저당 투자자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근거하여 성립합니다. 같으면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엘루드법은 투자 결합법을 계량한 방법으로, 여기서 투자 결합법은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계량한 거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계량한 방법으로 이자율, 저당 대부 조건, 보유 기간 등이 시장에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사의 주관을 배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자율 같은 거는 시장 이자율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대당 저당 대부 조건 뭐 10년, 20년 이런 거 보유 기간 이런 것들이 비교적 확인이 쉽습니다. 그래서 좀 주관을 배제할 수 있고요. 다음에 5번의 부채 감당법은 부조저죠.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부채 감당률로부터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종합 환원 이율을 객관적이고 간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이 부채 감당법은 환원 이율을 어떻게 구해요? 부조저죠, 부조저. 이렇게 부채 감당률, 저당 비율, 저당 상수죠. 예, 지지저저 할 때의 저저와 부저저의 저저가 같다 그랬죠. 근데 이게 부채 감당률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부채 감당률, 뭐 부채는 순영업소득이 감당되면 여러 번 했고요. 저당 비율, 대부 비율이잖아요. 아니 뭐 10억짜리 예, 그 매입할 때 60% 대출해 주겠다. 그 대부 비율이요. 얼마나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저당 상수, 이거 이자율하고 저당 기간만 알면은 저당 상수표에서 금방 구해요.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편하고 객관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나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저당 투자자들 입장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전부 다 저당 투자자가 중요시하는 지표예요. 그리고 대출 없으면 이거는 산정을 못해요. 저당 비율이 제로면 이게 환원율이 제로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되 제가 설명드릴 거는 46번 4번 지문 411쪽 메뉴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 환원율은 할인율 더하기 자본 회수율로 나타내며, 맞아요? 할인율이 뭐하고 같다? 수익률과 같다. 맞아요. 그 다음에 뒷부분이 틀렸어요. 직선법에 의한 자본 회수율은 1 나누기 경과연수다. 이렇게 되죠. 아까 직선법 했잖아요. 직선법 했죠. 재투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얘는 뭐가 전제로 있는가 하면은 내용 연수 말 잔가가 0인 걸 전제로요. 0.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잔가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1억을 주고 샀는 거라면 내용 연수가 끝나면 얼마요?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살 때 투입한 돈을 100% 잃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100% 잃어버리니까 나는 남은 기간 동안 100%를 회수해야 돼요. 100%를 회수. 근데 그거를 똑같은 금액으로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로 나누면은 똑같은 퍼센트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내가 1억 주고 샀어. 10년 남았는데 1억 주고 샀으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1억을 다 회수해야 돼요. 100%를 회수해야 돼. 10년간 100% 회수한다면 1년에 10%씩 회수해야 돼. 앞으로 20년 남았어. 그러면 앞으로 20년 동안 100%를 회수해야 돼. 그래서 직선법의 회수율은, 이 직선법 회수율은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카메라가 못 찾으면은 왔다. 직선법 회수율. 요거는 잔존연수분의 1이에요. 잔존연수분의 요 1이 100%거든요. 1이 100% 1이. 그래서 1 나누기 잔존연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따라 오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요 이렇게 안 따라올 때 있거든요. 안 따라올 때 이렇게 교탁 밑으로 싹 앉아버리면 카메라가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예. 찾느라고. 저를 찾느라고 어디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이제
47번 엘루드법은 아까 요 엘루드법 말씀드린 거 요거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정도만 하세요. 요걸로 해결 안 되면은 더 이상 우리 수준을 벗어난다 생각하고 그냥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독립된 문제로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가장 어렵게 나온 게, 가장 어렵게 나온 거는 더 어렵게 나온 건 한데, 그래도 비교적 요것들 뜻 있죠, 뜻. 뜻 정도만 알면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비교적 어려운 수준으로 나온 거예요. 요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면 그건 뭐 패스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 정도의 뜻만 아는 정도라면은 웬만한 거는 다 푼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돼요. 그리고 종류도 묻고요. 이 종류 섞어놓고 환원율 산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좀 어려운데 이런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가 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당연히 아는 것으로 이제 취급이 돼버리는 거죠. 시조12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돼버리면은 종류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됐고요. 이제 계산과 관련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50번은 이제 오늘 했는 거고요. 51번은 자, 자료를 보세요. 읽어보시면 51번은 토지 환원율, 건물 환원율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를 묻는 걸까요? 토토건건을 묻는 거예요. 네, 52번은 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 의한 자본 환원율 묻고 있죠. 그러면 나는 뭘 생각해야 돼요? 지지저저 생각해야 되고요. 53번에 부채 감당법에 의한 환원율을 구하면 했죠. 뭐 생각해야 돼요? 부저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간단하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 52번, 53번보다 더 어렵게 나왔어요. 52번, 53번보다 더 어렵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52번에 지금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고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 의한 환원율은 이렇게 물었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말 안 해주고 물었어요.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란 말 안 해주고 다음 조건일 때 자본 환원율은 이렇게만 물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53번도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 환원율을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지저저로 해야 될지 부저저로 해야 될지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일단 토토건건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거든요. 자, 종류가 보세요.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일단 세 가지죠. 공식으로 나올 만한 게. 물론 다른 것도 다 공식이 출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쉬워요. 토지 건물 나오니까. 근데 얘네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저저, 저저가 같이 공통으로 있죠. 저저 가지고는 구별이 안 돼요. 여기는 부채 감당률, 여기는 지분 배당률, 요거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자료에 지분 배당률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고요? 지지저저로 가야 되고, 자료에 부채 감당률이 있으면 부저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힌트예요, 힌트. 됐나요? 다음에 그 53번에 부채 비율 자료가 있어요. 53번에 부채 비율 자료 있죠? 요건 함정이에요, 함정.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저당 비율이죠. 우리가 필요한 건 저당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이 아니죠. 부채 비율이 100%가 뭔 뜻이에요? 내 거분에 남의 거가 똑같다는 얘기죠. 내 거 남의 거가 같은 거예요. 이게 1대1이에요. 1대1. 그러니까 100%죠. 그러면 전체가 2 중에 이 말이에요. 전체 2 중에. 내 거 남의 거 같은데 전체 2 중에 남의 게 1. 저당 비율은 50%라는 얘기예요. 저당 비율 50%. 부채 비율 100%로 약간 비틀어서 알려준 거예요. 맞죠? 예. 이런 거 안 되면 패스하면 되는 거죠. 뭐 스트레스 받을 거 없죠. 예. 다음에 54번은 이거는 직선법 회수라고 돼 있어요. 표 안에 자료 안에 직선법 회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잔존 연수분에 1을 해서 예, 요거는 환원율을 요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요 공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터건건 지지저 부저저 말고 요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수익률은 몇 프로로 돼 있어요? 자본시장의 수익률은 연 5%로 돼 있잖아요. 근데 회수율은 잔존 연수가 20년이죠. 예, 20년 분의 1이죠. 20분의 1. 20년 동안 100% 회수하라는 얘기요. 좀 전에 했잖아요. 잔존 연수분의 1. 직선법 회수율은. 맞나요? 예, 직선법 회수율은 20분의 1. 잔존 연수분의 1. 이렇게. 됐나요? 자, 환원율을 구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 모든 가지수라 하기보다는 55번은 조성법이거든요. 55번은 조성법인데 그거는 이제 순수율에다가 위험률을 더하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요구 수익률 계산하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출제 가능성은 좀 낮고요. 이 54번은 이게 환원율의 성질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근데 요거는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투자론에서 이미 했어요. 환원율은 어떻게 구한다?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이 총 투자액이 뭐하고 같아요? 가격하고 같아요. 환원, 이 수익환원법에서는 가격분의 순영업소득 또는 가격분의 순수익하고요. 투자론에서는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하는 거예요. 총 투자액이 가격하고 같아요. 중개사무소에 나온 그 부동산 가격만큼 내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 돈이 부족할 때는 대출받아 하잖아요. 이게 총투자액이잖아요. 총투자액과 가격은 항상 같은 개념이에요. 이거는 투자론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이 수익환원법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원율을 계산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이에요. 토토근근, 지지저저, 부저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도 나와요. 가로 채워넣기. 가로 채워넣기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정도는 이 공식 기억하면서 함께 이론 부분 기억하시면은요. 이 환원율과 관련되는 거는 웬만한 건 해결이 다 돼요. 아주 어렵게 틀리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출제하지 않는 이상은 다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5번은 조성법이고요. 넘어가면은 56번은 자 결국은 이제 문제에서 수익 가격을 구하라고 하면은 수익 가격은 뭐하고 뭐를 구해야 돼요? 환원율과 순수익 구해야 되죠. 어떤 게 구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워요. 환원율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 다섯 개 중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 환원율을 알려주면 나는 뭐만 계산하면 돼요? 순수익만 하면 되죠. 그런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56번이에요. 56번은 문제 맨 끝에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환원율은 10%라고 한다. 환원율 알려줬잖아요. 문제에서. 이런 거는 거저먹기요. 나는 뭐만 계산하면 되니까. 순수익, 순영업소득만 하면 되니까. 가유순만 하면 되니까. 됐죠? 나머지 57번, 58번은 자녀법이죠. 자녀법은 패스. 자녀법은 과감하게 패스. 다음에 59번과 60번은 참고로 보십시오. 요거는 중요도가 좀 낮으니까 요거는 패스입니다. 패스. 됐습니까? 다음에 61번부터 70몇 번까지 기출문제가 열몇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께 계속 기출문제는 풀라고 여러분이 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본서라든가 지금까지 기출문제집이라든가 이렇게 많이들 풀어보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따로 안 풀어드렸던 거고요. 여러분이 좀 풀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이제 4회에 걸쳐서 하잖아요. 시험 전범위를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기 전에 이렇게 해서 푸시는 것이 괜찮아요. 한 회 이렇게 풀 때마다
처음에는 이제 수요 공급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좀 보고요. 전범위를 다 공부하기 힘드니까. 두 번째 풀 때는 정책론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서 풀고요. 세 번째는 투자론을 좀 집중적으로 봐서 풀고요. 그다음에 금융론, 부동산 활동론, 감평론. 그러니까 풀기 전에 집중적으로 푸는 그 공부하는 파트를 달리해서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은 매회 집중적으로 보는 파트를 한 번씩은 거쳐가니까 요거 다 풀게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번쯤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고서 풀게 되니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아무 생각 없이 풀지 말고. 뭔지 아시겠죠?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일 거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 맞추고 이제 다음 주에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